안녕하세요, 미잉입니다. 오늘은 와이프가 예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요즘에 저희도 좋아하고 동이도 저희한테 뽀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더 필요한 제품이에요. 그 제품은 파나소닉 구강 세정기 제트 워셔입니다. 파나소닉 뉴 제트워셔 프리미엄 구강세정기. 우선 박스를 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추천했다는 마크가 있습니다. 구성품으로는 본체, 충전형 스탠드, 충전 어댑터, 노즐로 되어 있고 노즐은 두 개가 들어있어 두 명이 사용 가능합니다. 본체는 핸드폰 무게 정도이며 전체적으로 많이 크지 않아서 여행 갈 때도 캐리어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강세정기는 칫솔질로도 제거 못하는 치태를 관리해 줄수 있어서 치아와 잇몸 건강에 아주 유용합니다. 사용 시에는 노즐을 입에 넣고 살짝 담은 채로 사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. 스마트 컨트롤 패널로 5단계 수압 조절이 가능하며 각 단계를 스위치로 간편하게 조작 가능합니다. 개인에 맞게 파워를 조절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파나소닉만의 초음파 제트수류 기술은 분당 약 1600개의 펄스를 발생하여 잇몸을 편안하게 자극합니다. 약 200ml의 대형 물테크를 지원하여 60초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. 전자제품이지만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안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 그러면 한번 와이프하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쓰기 전에 혹시 러시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써요? 관리하는 사람들이 쓰고, 근데 이 체대로 관리하는 사람들 많이 아, 그럼 오늘 처음이에요? 네, 알겠습니다. 저희가 두 개가 있어요. 왜? 이거 어떤 거쓸 거야? 나는 하얀색. 저는 파란색. 네, 이두 개가 있어가지고 부부끼리 서로 하나씩 나눠서 쓰기 좋을 것 같아요. 버튼이 있고 이걸로 다섯 개의 수압을 조절을 할수 있어요. 일단 제일 큰 걸로부터. 약한 걸로. 뭐 이렇게 적극적이야. 다물고. 또 3개. 나왔어. 뭐가 나왔어. 근데 벌써 조금 살짝 아파. 아, 그래? 2단이? 나 그냥 오늘 2단 할게요. 네. 천천히. 왜 놀라는 거야, 도대체? 왠지 어제 먹었던 들깨 수제비. 확실해? 어제 먹었던 거야? 저번 달에도 들깨 먹었던 거 같은데. 나왔어? 나왔어. 보였어? 보였어. 다행이다, 난못 봤다. 진짜 간편해. 그리고 여행 갈 때도 들고 다니기 참 편할 것 같은데. 이제 작년에 먹었던 거 나왔어?
어때? 뭔지 이렇게 맨날 얀치하고 그래도 얀치해도 이렇게 많이 남으면 참 기분이 안 좋아. 이거 하고 근데 느낌도 뭔가 좀 다른데. 어때? 그 오금이? 오금이? 응. 보통 얀치하기 좀 힘들잖아. 근데 지금 거기 끝까지 느낌 좀 되고 돼. 뭔가 껴있는 느낌이 없어 이제. 가끔 얀치해도 뭔가 껴있는 느낌이 있잖아, 그치? 근데 이제 껴있는 느낌이 없어.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. 아, 이제 제 차례입니다. 사실 제가 뭘 먹으면 이게 되게 잘 끼는 편이에요. 그래서 항상 치즈를 갖고 다니거든요. 어디 여행 갈 때, 뭐 회사에도 하나 치즈 갖다 놓고.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필요한 제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1단부터. 그래서 짠소리만 해, 남편. 파인애플 먹으면 짠소리. 나 1단만 했는데 여기는 조금 간지럽고, 여기 어금니 쪽은 진짜 뭔가 마사지 해주는 느낌. 되게 시원해. 그리고 나도 어제 먹었던 들깨 나왔다. 보인다. 잘 보인다. 맞다. 여보 말이 맞아. 아니, 보이네. 내가 과부 들깨가 보였어. 갑자기 우리 유튜브 채널 너무 프라이빗 했는데. 나도 한번 2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단. 네. 나도 좀 뭔가 무섭다. 느낌 어때? 핸드폰 카메라에 나오는 때 같은 거안 보여. 다행히. 나는 양치를 잘하나 봐. 이제 들게 안 나온다. 이제 안쪽으로 안 이씨, 해주는데. 나한테 왜 그래? 말로 연출 근데 잘해. 나는 3단 해도 될것 같아. 2단은 그냥 아직까지 괜찮아. 조심해, 뭐 약해, 안에. 자꾸 빵꾸 나잖아. 나 지금 이제 또 빵꾸 나면 어떡해. 3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3단. 따단, 따단. 와, 나빴다. 봤다. 이제 스탑. 양치 안 했구나. 아예 양치 참고로 안 저 지금 양치 했어. 안 했어요. 저는 와이프는 양치했고 저는 양치 안 했어요. 사람들 놀랄 뻔했네. 근데 더러워. 아니 봤지 고기 같은 거 나왔어. 근데 진짜 시원해. 시원해. 응, 나도. 진짜 시원하다. 와. 뭔가 느낌은 이 사이에 뭔가 환기시켰어. 근데 진짜 나 치즈를 자주 하잖아. 근데 치즈란 느낌이야, 진짜. 뭔가 좀 fresh kind 그리고 of. 사실 치즈도 내가 손을 넣어서 해야 돼가지고 여기 끝에가 좀 힘들거든, 하기. 근데 지금 끝에 되게 시원하고, 그리고 특히 여기 앞니 뒤에, 아 왜? 여기는 알겠어. 칫솔질 하기도 좀 힘들었거든. 근데 지금 진짜 시원해. 또 하고 싶은데? 시원하고 힘들어. 알았어. 그냥 혼자 해. 바이바이. 와,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. 그럼 저는 이거 진짜 추천하고, 특히
내가 봤을 때는 이 교정기 있는 사람들. 맞아요. 근데 그 교정기 있는 사람들 이거 필수야. 교정기 있는 사람들은 칫솔질로도 진짜 여기 사이사이에 낀 때 음식물 같은 거 제거하기 힘들잖아. 근데 이거 있으면 진짜 다 없앨 수 있어. 그거 나 또 할게. 나또 할래. 나또 할래. 그러면 오늘은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. 저는 또 해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거 교체하는 것도 진짜 쉬워요. 이게 힘줘서 빼는 게 아니고 여기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누르고 그냥 쑥 하면 바로 빠집니다. 그리고 진짜 휴대하기 진짜 가벼워. 내가 볼 때는 핸드폰 정도 무게? 아니, 좋은 거는 방수되니까 그냥 통째로 씻을 수 있으니까. 그리고 그립감도 되게 좋아. 그치? 써나 이제 시원한 입으로 잘게. 네, 안녕. Good night.